오늘 시사저널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네요. 가장 흔한 피부암 기저세포암 주의보라는 기사입니다. 자외선 차단이 주요 예방법, 외과적 절제 수술이 완치율 가장 높아. 기저세포암은 피부 표피의 기저층에 있는 기저세포에 기원하는 피부암이도 피부암 중에 가장 흔하다. 자외선 특히 UV-B에 의해 유발되는 DNA 손상이 아주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졌고, 자외선은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활성산소를 생성해 간접적으로 DNA 손상 및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은 이러한 DNA 손상을 축적해 결국 피부암 발생으로 이어진다. 기저세포암 발생에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유전적 소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색소성 건조증 같은 일부 유전 질병에서는 기저세포암 발생의 위험이 크다. 기저세포암 발생은 누적 자외선 노출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도가 낮을수록 적도에 가까울수록 연중 자외선 조사량이 많아지므로 기저세포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도 대기에 대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작아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높은 지역에서 심한가 봐요. 야외 작업자나 운동선수처럼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외 활동 때는 챙이 넓은 모자하고 긴 소매 어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물리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기저세포암은 피부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구진, 피부소사오름, 결절, 궤양, 반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흔히 미간, 코, 눈 주위 주로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 잘 발생한다.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관가되기 쉬므로 의심 병변이 있다면 신속히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진단은 피부 생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병리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된다. 기저세포암 치료는 병변의 크기, 위치, 조직학적 유형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주요 치료 방법으로 절제술, 방사선 치료, 냉동 치료, 국소 광역통 치료, 면역 치료제나 국소 항암제 도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외과적 절제가 가장 높은 완치를 보인다. 이제 그 암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이겠죠. 그래서 기저세포암의 전이는 흔치 않으나 국소 재발이 흔하므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진단 후 5년 이내 재발이 잦으므로 이 기간을 더욱 주의 깊은 추적이 관찰 요구한다 그랬네요. 기저세포암은 대부분 예후가 양호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피부에 이상 변화를 발견하면 신속히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 피하고 적극적인 자외선을 차단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피부암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코멘트로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완도로 귀촌했는데 여기는 청정해역이다 보니까 햇빛이 서울에서 받는 그 높은 그 고층 건물 사이에서 저 쏟아지는 햇빛하고는 이런 저 자연이 이렇게 바다라든지 이렇게 산이나 들이 청정해역에서는 더 센 햇빛이 세서 타는 속도도 빨라요. 그 피부암 원인이 되는 자외선을 햇볕 노출로 인하여 오는데 귀촌한 후에 농사를 짓다 보니 피부가 까맣게 타고 대신 이제 그 햇빛이 전부 피부암에는 좋지 않지만 또 적절한 햇빛은 또 비타민 D를 섭취해서 탱성 무릎관절 지팡이 짚은 곳은 다 버리게 됐어요. 아주 탱성 관절염에는 또 햇빛도 적절한 햇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탱성 관절염은 치유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들에 일을 갈 때는 긴 팔과 긴 바지 모자를 쓰고 일 장갑이나 장화를 신고 일을 하면은 뭐 벌레나 해충이나 뭐 뱀이라든지 또 그런 찐득이 같은 거에 대해서 보호하지만 또 햇빛 차단으로 인해서 그
그렇게 싹 이렇게 이렇게 많은 그 햇볕 노출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농사를 짓다 밖에 나가거나 서울 가도 시골에서 오갔다고 안 느껴지요. 우리가 2,300평 농사를 짓는데 다 우리가 이게 먹거리를 직접 지어서 뭐 고추 농사 막 이런 거 김장도 다 우리가 직접 지은 걸로 김장을 해요. 하나도 안 사요. 젓갈류만 사지 전부 깨라든지 뭐 고춧가루 뭐 배추 이런 거 뭐 전부 우리가 농사 지은 걸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하고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하면 아무도 내가 농사 지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손바닥이 닳아서 지문이 없어요. 겉모상에 장갑을 끼니까 괜찮은데 이제 손바닥에 지문이 다른 게 좀 문제지. 햇빛 차단시키면은 전혀 농사 짓다 온 사람인 줄 모르더라고요. 오늘 시사저널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로 가장 흔한 피부암 기저세포암 주의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해봤습니다.